안녕하십니까. 운동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포츠 로켓단 링사이드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이젠들의 초보자분들 많이 사용하시죠. 어떤 제품이 좋은 거고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갑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손목에는 붕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용법은 장갑을 껴주십니다. 자, 끼고 나서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너클 쪽을 보호해주는 패딩이 너무 손등으로 이렇게 밀리지 않게 너클 앞쪽으로 와서 정확하게 너클을 보호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보이시죠? 자, 손목을 감아줄 건데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감으면 안 돼요. 안쪽으로 우리가 타격할 때 모양 그대로. 자, 손목 아래쪽을 감는 게 아니라 손등과 손목이 겹칠 수 있는 위치에서 손목을 감아주세요. 적당히 가볍게 당겨서 감아주고. 자, 중요한 점, 너클의 패딩이 타격 포인트에 위치할 수 있어야 되고 손목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좋은 제품 쓰시면 손에 붕대로 감는 거 못지않게 좋은 보호력을 얻으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지앤드랩이지만 너클이 두툼하고 손목을 단단히 잡을 수 있는 이지앤드랩을 쓰시면 충분히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링사이드 코리아 거 제품 좋으니까요. 한번 써보시고 그냥 쓰시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너클에 패드 대시고 손목 단단히 잡아서 한번 운동해보세요. 타격감도 좋고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운동이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링사이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보호력 기가 막힌다. 이쁘다 이뻐. 완전 손가락 밀착 쫙 되는 거 봐라. 아프지 않지? 하나도 안 아프지. 이거 패딩이 다른 것보다 훨씬 두툼하게 해가지고 바깥에는 단단한 건데 안에는 좀 폭신폭신하거든. 그래가지고 괜찮아. 이거 사람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끝.